안녕하세요. 이슈브레이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스마트폰에서 원격 컴퓨터에 사진이나 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가장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예를 들어 그 출장지에서 중요한 사진이나 문서를 그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야 할 경우 이메일이나 그 타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그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VPN 설정을 통해서 그 회사 컴퓨터의 공유 폴더에 접근해서 거기다 직접 자료를 카피하는 방법입니다. 또는 집 밖에서 집에 있는 내 컴에 스마트폰으로 그 무언가 전송해야 할 때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공유기로 원격 컴을 켜는 방법과 함께 쓰신다면 그 찰떡궁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방법이 제가 알기론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